여러분 안녕하세요. 류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47페이지, 즉 둘째 마디까지 여러분들이 한자를 공부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다음 페이지인 48페이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록 부분인 501페이지로 와서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해요. 501페이지는 우리나라 말의 받침에 해당하는 음독이 일본어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가에 대한 대응 법칙 적어놓은 건데요. 받침으로 오는 자음 같은 경우는요, 그 가짓수도 굉장히 적은 데다가 대응 법칙 자체도 상당히 높은 확률로 들어맞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응 법칙을 보면서 음독을 외우면은 아 이런 식으로 외우면 조금 더 내가 쉽게 외울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대응 법칙 받침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501페이지를 펼쳐주세요. 자, 받침에 나와 있는 대응 법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6가지 법칙만 제대로 살펴보면은 앞 음독을 외울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받침, 우리나라 말로 한자를 읽었을 때 받침에 해당하는 부분은 일본어에서 두 번째 글자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만약에 각처럼 밑에 기역의 받침이 있다면은 이 기역이라고 하는 자음은 일본어로 읽었을 때 두 번째 글자 하쿠의 쿠에 해당하는 부분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489페이지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예전에도 한번 알려드렸는데 489페이지에서 그리고 제가 저번에 언급을 했었듯이 이 두 번째 글자를 작게 쪼개면은요 우, 이, 쿠, 기, 츠, 지, 응 많이 두 번째 글자로 올 수 있고, 이거를 다시 한번 작게 쪼개면은 하행, 타행, 알파벳으로 따지면 KT, 그리고 이단, 우단, 알파벳으로 따지면은 I라든가 U만 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E랑 U 중에서는 U가 기본형이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숙지를 하고 들어가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자, 법칙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째 법칙은 받침이 기역일 때에는 기본적으로 모두 쿠 가 되고 예외적으로 키로 되는 경우가 몇몇 있다 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각자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카쿠 라고 해가지고 기역이 쿠로 대응되었고, 석자 같은 경우에는 세키가 되어가지고 키로 대응이 되었죠. 이 키로 대응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쿠로 대응되는 경우가 대부분, 즉 기본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이거를 파악해 두시면 좋아요. 밑에 나와 있는 이 한자들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바뀌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내 발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목이라고 하면 자크모크가 되는 거고, 약속이라고 하면 야크서크가 되는 거고, 아니면 목적은 모크테키가 된다거나 면역이라고 하면 맹에키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아 기역으로 끝나는 받침은 쿠 아니면 키로 끝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숙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마치 수학 공식처럼 여러분들이 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법칙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한번 눈으로 보면서 참고를 하고, 중요한 거는 이 밑에 단어들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발음으로써 내가 익숙해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응 법칙 두 번째는 받침이 니은이라든가 미음인 경우에는 모두 다 응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이에요. 신으로 읽히는 단어, 심으로 읽히는 단어들도 모두 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뭐 온존이라고 하면은 온존, 안전이라고 하면은 안젠, 근본이라고 하면은 컴퐁이 되는 거고요. 감금이라고 하면은 강킹, 금품이라고 하면 킹핑, 점검이라고 하면은 탱캥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일본어에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미음 같은 경우는 안녕하시무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무로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럴 일은 없다고 하는 거, 무조건 응으로 바뀐다고 하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세 번째 법칙. 받침이 리을이면은 거의 대부분이 스가 된다. 그 부분 약간 특이하죠? 루가 된다거나 할 것 같은데 스가 된다고 하는 게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에요. 이 부분만 파악하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일본어의 음독을 외울 때 굉장히 굉장히 쉬워집니다. 저희가 앞에 부분에서 봤던 단어 중에서 달 월자가 겟츠거나 가츠로 읽혔었잖아요. 그것랑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시면은 발발이라고 하면 못바츠, 일탈이라고 하면 이츠다츠, 열렬이라고 하면은 네츠레츠, 절실이라고 하면은 세츠지츠,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다 쯔로 끝나고 있잖아요. 근데 몇몇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이 치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제가 기본 예외로 놔두지는 않고 여기 주의가 키로 넣어놨어요. 2136자들 중에서 요 한자들 정도만 파악해두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 예외로 따로 놔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 한자들 외의 거는 거의 다가 쓰 아니면 앞부분에 위치할 때는 작은 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법칙. 네 번째 법칙은 받침이 비읍인 경우 그리고 이응인 경우에는 모두 장음화가 되어서 모음 우나 이로 끝나게 되는 발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보실 거는 받침이 비읍으로 끝나는 경우예요. 보시면은 뭐 앞, 옆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오, 요우가 된다거나 집이라든가 집 같은 경우는 뉴처럼 돼가지고 모두 장음화가 된과 동시에 이제 비읍에 해당하는 부분이 전부 다 우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옆에 더 보면은 뭐 잡목이라고 하면 노기가 된다거나 삽입이라고 하면은 소뉴가 된다거나 나비비라고 하면 노뉴가 되는 등 비읍으로 끝나는 받침은 모두 다 일본어로 봤을 때 음독에서 장음화, 특히 우로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들은 여기 주의라고 하는 부분에 적어놨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섯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경우는 이 받침 이응인 경우에는 받침이 이응인 경우에는 기본적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장음화가 돼가지고 우가 되기도 하고 이가 되기도 한다. 특히 이응이 되는 경우에는 경자라든가 영자라든가 성자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A라고 하는 모음 연속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과정이 복잡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봤을 조금 힘들어 보일 수도 있는데 이가 포함되어 있는 그 모음들 뭐 이라든가 야라든가 요 같은 경우는 요가 되는 경우가 많고 우유처럼 우가 포함되어 있는 거는 유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 외의 것들은 오우가 되고 어여 같은 경우는 에이가 된다. 뭐 이런 대응 법칙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 표를 자체를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밑에 있는 단어들의 소리값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말을 하다 보면은 아 대충 이런 식으로 바뀌는구나 라고 하는 게 자기도 모르게 입에 익을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칙들을 참고를 해 두시고 앞으로 나오는 단어들의 음독들을 외울 때 요것들을 참고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외워 나가시다 보면은 훨씬 더 쉽게 외울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뭐 그 받침 이응 같은 게 장음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비읍이 갑자기 장음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생뚱맞은 느낌이 없잖아 있잖아요. 갑자기 왜 저 발음이 저런 식으로 돼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일본어의 도입이라든가 역사적인 변천 과정 속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에 관해서는 제가 질문 있어요 란에다가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런 식으로 발음이 바뀌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으니까 교재의 503페이지와 504페이지의 기술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끝마치도록 할게요. 이 부록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꺼번에 다 보시면은 되게 머리가 아프실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대응 규칙의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리고 그 가짓수가 적은 것부터 점차 많은 것으로 차근차근 익혀 나가시면서 이제 한자들이 기초적인 한자들을 익힐 때 아 요건 요렇게 되는구나 저건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법칙을 좀 느끼시길 원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음독을 외우실 때 훨씬 더 편하게 외우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자취생K의 류였습니다.